안녕하세요. 산남자입니다. 오늘도 잠깐 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뭐 물론 오늘 능이버섯을 채취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전번에 능이버섯을 봤던 산 말고 또 다른 산 또 이쪽도 능이버섯 유생이 올라오는지 확인도 할 겸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번 영상에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셨어요. 동전만한 능이버섯을 발견하게 되면 며칠 정도 지나서 채취할 정도의 크기가 되는지 이런 질문을 많이 주셨거든요. 판단하는 기준은 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요. 제 기준으로는 100원짜리 동전만한 능이버섯을 봤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 후에 다시 한번 찾아오고요. 만약에 경쟁이 너무 심한 자리다 싶으면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앞당겨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한 4일? 5일? 그 정도만 지나도 어느 정도 채취할 정도의 능이버섯 정도 사이즈는 되거든요. 대략 이제 약간 탁구공만한 이런 능이버섯을 발견을 하셨다. 그러면 한 3, 4일 정도 후에 찾아가시면 적당한 능이버섯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해마다 그렇지만 동전만한 능이버섯을 이렇게 놔두고 와도요, 또 일주일, 5일 이 정도 후에 가보면 다시 만나는 경우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10번 중에 한 두세 번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다시 찾아가서 능이버섯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동전만한 능이버섯을 얼만큼 채취해야 먹을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계시는 분들께는 이제 본인 손에 돌아오지 않더라도 꼭 채취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하거든요. 제가 못 따도 동네 어르신들이 따든지 이제 또 산행 다니시는 분들이 따든지 하시겠죠. 자, 능이가 많이 나오는 자리인데 쭉 올라오면서 능이가 많이 나온 자리를 살펴봤지만 이쪽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중부권 해발 한 700에서 800 이렇게 살펴볼 생각이거든요. 자, 조금 더 해발을 올려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답글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어디 지역인데 며칠쯤에 능이버섯이 나는지 지역별로 이런 답글을 많이 주셨는데요. 100% 정답이랄 수는 없지만 추천을 드리자면 강원도 백두대간 이제 해발이 좀 높은데 이런 곳은 19일, 20일 이 정도부터면 능이버섯을 만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중부권 같은 경우는 23일, 24일 이 정도로 능이버섯을 만났던 자리 찾아가시면 반가운 얼굴을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남부지방이나 전국적으로 26일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다 발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해발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산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m짜리 산인데 8,900, 1000 이 정도 꼭대기 라인보다 중간 정도인 해발 뭐 500 전후 이런 경우라면 똑같은 산인데도 날짜가 뭐 한 3일 이 정도가 차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방향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만 해발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신 능이버섯 자리가 해발 700m 이상 이 정도 되시면 또 생각했던 것보다 하루 이틀 운동 삼아 이렇게 다녀오시길 추천드리고요. 또 이제 반대로 해발이 좀 낮은 지역 뭐 300, 400 이런 쪽에 능이버섯 구황자리를 다니시는 분들은 또 하루나 이틀 더 늦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짐작일 뿐이고요.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에 맞게 뭐 산행 다들 잘 하시니까요. 좀 아직은 익숙치 않다 이러신 분들은 날짜 같은 거 이렇게 참고하셔서 타이밍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많이 늦어요. 늦습니다. 지금
자, 여기도 보일 법한데 아직까지는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자, 능이버섯이 하나 보입니다. 자, 아직 많이 작아요. 100원짜리하고 500원짜리 그 정도 사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시간 능이버섯이 발생하는 자리 다녀봤는데 아직도 발생 안 한 자리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능이버섯을 만나니까 낙엽 밑에 자랄 거라고 짐작만 해봅니다. 자, 여튼 아주 반갑습니다. 좋고요. 이렇게 동전만한 능이버섯을 만났을 때 채취하기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트랩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이렇게 능이를 만났을 때 근처에 있는 낙엽으로 이렇게 덮어버리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비 오고 습한 날이 좀 지속이 되면 능이가 안에서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는 방법이에요. 제가 하는 방법은 나뭇가지 있죠. 나뭇가지도 이제 이런 자라고 있는 생나무를 꺾어서 이렇게 가려놓으면 며칠 지나면 나뭇잎이 살짝 말라가면서 티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좀 주변에서 떨어져 있는지 오래된 나뭇가지를 바로 옆에서 찾으신 다음에 좀 한 손으로 하니까 자 일단 좀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물어주신 다음에 땅에다가 이렇게 박아주세요. 바람 불어도 안 넘어가게 쭉 박아요. 자, 멀리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아직은 좀 그렇죠. 능이버섯이 이제 막 대전만 해지면 쉽게 발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나뭇가지를 하나 더 해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쭉 박아주세요. 자, 하나만 더 할까요? 자, 이렇게 하면 조금 아까보다 이렇게 나뭇가지를 살짝 박아놨는데 유심히 보지 않는 이상 잘 보이지 않죠? 이제 이곳에다가 낙엽을 자연스럽게 몇 개만 근처에다가 좀 올려놓을게요. 너무 많이 하면 티가 많이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만 하세요, 조금만. 조금만 하시고, 빛은 바다이니까 가리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멀리서 보면 그럭저럭 능이가 살짝살짝 보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지금 잘 감춰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5일, 6일, 7일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한번 이렇게 한번 쓱 한번 봐보는 거죠. 자, 있으면 좋고요. 없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혹시 며칠 뒤에 와서 만약에 저 친구가 있으면 한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영상이 안 올라간다 그러면 누가 이제 따간 거죠. 오늘은 이렇게 또 한번 산에 나와서 능이버섯이 자라고 있나 한번 쭉 다녀봤고요. 다녀본 느낌은 아직은 능이버섯이 많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뭐 이쪽 중부권은 윗지방 고지대에서 막 쏟아진다 할 때 이제 그때 정도 되면 이제 이쪽도 한참 많이 나오거든요. 자, 주말에 또 운동 겸 산에 하실 분들께서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